이 사진은 빌 게이츠 사진입니다. 지난번 통변에서 투자의 기재 워린 버핏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는데 부자들 2탄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개념으로 빌 게이츠 사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부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얘기하는 신앙 제왕하면 부자다 하는 개념에 많이 탈피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에 절대 맞지 않다. 그럼 어디에 맞느냐? 격국의 논리에 맞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다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 워린 버핏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운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줘야 재물이 엄청나게 모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벌다가 까먹고, 벌다가 까먹고 하다 보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사주 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은, 거부가 되기는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와 워린 버핏의 사주를 보면 상당히 공통점이 있고, 유사한 점도 있다. 정말하자면 격도 같이 편인격이에요. 그리고 용신도 재성을 쓴다 이 말입니다. 용신이 재성을 쓴다는 것, 재성을 쓰는데 재성을 용신하지만 재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쓴다 이거예요. 워린 버핏도 재성이 강한 편은 아니었고 강하다보다는 뭐 그래도 조금 워린 버핏은 강한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재성이 확실하게 묶여버렸다. 재성이 천간에서 묶여버렸다는 개념이고, 빌 게이츠 사주는 재성이 운에서는 묶일지 몰라도 사주 운국에서는 재성이 빳빳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거부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경급재운에 대발해서 세계 1위의 갑부자리를 나가고 있다. 정말로 재성을 깨는 운에 오히려 대박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제가 재물운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성운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비겁운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식상운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재성운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간살운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인성운에 버는 사람이 다 있다. 꼭 어느 특정한 운에 돈을 버는 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지만 오늘 이 사주를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에 들고 더더욱 실감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사주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55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63세가 을미생입니다. 8월에 태어났어요. 아, 10월에. 10월이면 거의 그, 10월 28일? 28일에, 양력 10월 28일 생입니다. 거의, 예, 뭐, 늦가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진술충미월, 작기월이죠? 작기월이기 때문에 격자는 보면 술, 신, 정, 무로 일단 보고 이게 투간이 안 되면 경금으로도 격을 잡을 수 있고 병화로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토로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로 잡을 것이냐 말이야. 뭘로 잡을 것이냐. 자, 순서는 우리가 무토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일단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제가 잡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순서대로 하면 이게 1번이 격이 되고 이게 두 번째 격이 됩니다. 투간 위주로 보면 두 번째 격이 되는데 그러면 격을 뭘로 잡을 것이냐. 이 경우에 병화도 지금 자기 묘지 세 군데 통원하고 있어요. 미토에도 통원해요. 경금이 술토에 통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 술월은 병화의 계절이 아니고 경금의 계절이다 이거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경금이 자기가 자기 계절에 태어났다. 즉 말하자면 등령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주의 격은 병화가 격이 되지를 않고 병화가 격이 되지를 않고 경금으로 격을 잡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금이 격이 된다. 그럼 경금이 격이 되면 무슨 색이 되느냐? 이 사주는 편인격이 되겠다. 편인격. 자, 편인격이 되는데, 자, 편인격이 성격될, 성격 요인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되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편인격 성격 조건 중에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고 그랬어요. 정관. 이것은 식상이 있어도 괜찮다고 해요. 식상 있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인성이 식상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다치지 않는다. 이것은 관인상전의 개념입니다. 관인상전의 개념으로 학문도 깊고 학문도 깊고 벼슬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편관을. 편관을 용신할 때, 편관을 용신하면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있으면 조건 없이 무조건 성격. 식상이 없으면 일간과 인성 중에 인성이 둘 다 강하면 안 된다. 둘 다 강하면 탁격이다. 그렇지만 둘 다 강하지 않고 하나는 어느 한쪽에 균형이 이렇게 어긋나면 성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신을 용신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상관을 용신한다고 했습니다. 식상이 같이 있어도 괜찮아. 다섯 번째는 재성 플러스 식상. 하나만 남겨야 된다.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된다.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성격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편인이 합의되고 편인이 합의되고 남은 게 길신을 남기면 된다. 자, 이 사주도 어떻게 보면 편인이 합의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멀어서 합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되고 길신이 편제를 남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억지로 좀 맞추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요게 답니다. 편인격에. 그런데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해?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하나만 해당이 돼도 성격인데 성격인데 편인격에 이게 재성이 나타났어요. 재성이 그리고 상관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들어보니까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둘 다 남아있어요. 둘 다. 그럼 이게 탑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일단 바로 옆에 재성이 있으면
일간도 사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간도 재성이 있으면 정리한 것으로 본다. 자, 예를 들어서 병화하고 을목하고 위치가 바뀌었다면 임수는 병화를 정리를 못합니다. 정리를 못하는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리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임수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임수가 이렇게 신약한데, 관살이 드글드글한 데다가 이렇게 신약한데 어떻게 재성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양간의 길을 따르고 은간은 체력을 따른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양간은 기운을 따라간다. 음간은 재를 따르는, 이거는 통근이 우선이 되겠다. 자, 그럼 이 양간의 임수가 기를 따르는데 무슨 기를 따라가느냐? 지금 수를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보면 해울이에요. 해울입니다. 한 일주일만 있으면 자기 근로기 들어와. 그래서 이 임수가 통근체가 하나도 없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맞다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물론 신약은 신약이에요. 신약은 신약이지만, 임수 입장에서만 보면 신약이에요. 신약은 신약이지만, 임수가 완전히 죽었다 볼 수 없고, 또 더구나 편인격, 정인격은 신약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 격이 인성이고, 인성이 일간을 생을 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정인격, 편인격은 신약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임수가 수월에 다음 달에 자기가 근록의 운이 들어오는데, 근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기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임수가 힘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종격으로 보면 안 됐다. 종살격이 아니냐? 안 됩니다. 왜? 천간 구조에서 서로 상충하는 구조가 나타나면 종이 안 돼요. 종이라는 것은 그 세력을 따라가야 돼. 그들만의 세계가 형성이 될 때 종이 되는 것이지, 서로 충돌하고 있으면 그것은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분류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좀 판단하고 읽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수가 재성인 이것을 정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편인격의 재성이 정리가 되고 상간을 용신하는 걸로 성격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한 성격으로 보면 힘듭니다.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가 완전한 성격이 되느냐? 확실하게 병화가 날아갈 때, 확실하게 변화가 정리가 될 때가 완전한 성격으로 올라가지, 저 상태, 이 사주 원곡만 가지고 무조건 성격으로 규정짓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편인의 특성, 제가 항상 편인, 원인 비핏도 버핏도 편인격입니다.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편인격들의 특성은 대단히 머리 좋다, 잔머리기가 잘 들어간다,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인 방면, 좀 특이한 방면 이런 데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증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더구나 이 사주는 상간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상간도 대단히 머리 좋고, 그 다음에 근무술수에 능하고 말이죠. 순간 임기응변 이런 데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편인격도 사주를 제가 이렇게 통변을 해보면 편인격에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자기 분야의 일을 하더라.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편인격에 재성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뭐 사회초년생 때는
초년생 때는 사업을 바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이,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면 피님께게 재승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도 마찬가지 빌게이츠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 좋기 때문에 하버드를 중퇴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상관의 기질에서 나타났다. 상관의 기질에서. 그래서 상관은 좀 파격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패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술을 한다면은 어떤 새로운 나야 나만의 패턴을 추구하는 그런 팔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저는 이 사주 자체 원국은 가성격이다. 성격된 것 같이 보일 뿐 이 경우에는 성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려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알려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신대운에 저는 대운을 5년씩 끊어보는데요. 이 사주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실대운으로 가도 됩니다. 생일이 늦다는 건 뭐냐? 대운이 바뀌는 시기는 본인의 음력 생일을 기점으로 대운이 바뀌어요. 정 말하자면 빌게이츠는 을대운이 올라가면 6살 딱 입춘부터가 을대운이 아니고 6살 자기 생일 이후부터가 을대운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의 7살 다 돼서 대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대운이 바로 작용을 하지만 그게 본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거는 거의 7살이 돼서 나타난다. 7자가 돌아와야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대운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임수가 다음 달에 자기 근록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임수도 힘이 있지만 이 신은 자기 장생지를 끌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그래서 이때는 자기 힘 받았다 이거지. 힘을 받아가지고 원래 약한 건 아니지만 힘을 받았고 또 격이 강해진 격이 자기 근록이 들어오는 이런 두 가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신약 사주들이 근록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시작을 하게 들어갑니다. 이 사주는 신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금이 인성이 도와주고 격이 편인격이기 때문에 신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일간이 자기 장생지가 들어오고 또 격의 근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변화가 모색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31세 윈도우가 탄생합니다. 31대는 이 대운입니다. 자, 이때 비로소 완전한 성격으로 들어간다. 완전한 성격으로 들어간다. 왜? 재성과 상관이 같이 나타났을 때 일간의 정리도 일부 할 수 있지만, 개 대운에 와서 병화를 말린다. 재성을 말린다. 이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MS 윈도우가 만들어지면서 대박을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운 역시 대박나죠. 신대운에는 병신합으로 또 묶었어요. 예? 또 묶었어요. 자, 경대운이 들어오면 이 경우는 재성과 상관 중에 둘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을목이 정리가 되고 재성을 남겼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운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예?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와야 거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운이 들쭉날쭉한 사람은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와야 거부가 되더라. 예, 재산은 지금 98조 원으로 세계 1위를 거의 놓치지 않고 있고요. 아마 뭐 페이스북 창업자가 조금 더 된다고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것도
일단은 98조 원으로 나와 있고, 20년간 하루에 매일, 매일 50억씩 기부를 했다 그래요. 50억씩 기부를 해서 약 뭐 35조인가가 기부됐다고 그러는데,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유에 들어갑니다. 자, 이 빌 게이츠 사주는, 예, 확실한 그 벽을 성격시키고 올 때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워런 비펏은 식신을 용신하기 때문에, 식신과 재성을 용신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기본 패턴 속에서, 기본 패턴 속에서 재물을 불리나가는 경우, 워런 비펏은 새로운 자기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번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돈을 번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와 빌 게이츠 사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상관을 써먹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거부가 된 그런 사례에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이 편인격이 굉장히 많은데요. 편인격이 인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편인격이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편인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편인격입니다.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다뤄보겠지만, 어찌됐든 이 편인을 쓰는 사람들 중에 큰 인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없으면, 예전에는 재물을 한 세 번째 정도로 순수를 매긴다면, 한 세 번째 정도로 해서 뭐냐면은, 첫째는 관이었어요. 벼슬을 쳤고요. 두 번째는 인이었습니다. 학문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돈이 많고 적금을 따졌어요. 예전에는 이 순서대로 따졌습니다. 이 순서대로 따졌는데,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돈을 최우선으로 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너무 재물을 추구하면 정신이 허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채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 TV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는 이유도 정신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빌 게이츠 사주, 어떻게 보면 참 사주 안 좋아 보이죠? 일간도 이렇게 일간이 통고치도 없이 이렇게 약한데, 안 좋아 보이는데 격국으로 풀어보면 정확하게 좋은 사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운에,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에서 깨고 들어오면 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다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운에서 계속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 그 사주는 역시 또 성공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빌 게이츠 사주 통변해봤습니다.